엘리야 얘기를 하다 생각하다가 마지막 사명이라는 얘기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 나는 아직은 젊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혹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주님도 가까이 오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서쪽 안을 걸어가는 것도 참 슬픈 얘기고 고달픈 뭐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난 사실 오늘 뭐 어느 목사님이 와서 특송한다다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갔는데 부탁을 하려다가 그냥 성령님께 맡기고 말았는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다 같이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지금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아니겠나. 또 우리가 주 앞에 설 날도 가까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삶 동안,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번에 한국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장기 체류를 했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6번 이사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12개의 임플란트를 잘 치료를 마치고 와서, 예, 몸무게가 막 40, 148파운드까지 빠져나갔는데, 175 나갔는데, 근데 요새 한 4, 5파운드가 늘었어요. 열심히 먹으니까. 그러면서 저 우애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이제 머무는 동안 집사람이 그 요즘 이제 복수국적이라고 다블 내셔널리티 그걸 이제 그 기간 동안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전화 이복의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그걸 받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주는 혜택도 있다고 하겠지만은 편리한 일들이 많은데 야 이거 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보단 Our citizenship in heaven. 할렐루야. Is in heaven.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국적을 소유했어요.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사랑하는 내 조국. 우리의 사명의 땅, 이 미국 땅에 와서 복음 전파하는. 정말 우리 그 장로님 기도를 드리면서 옛날 함께 기독교 방송국 또 뭐, 그런 역할을 맡아서 섬기던 게, 야, 다시 이제 인프로가 돼가지고, 뭐 그런 영감도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국적을,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시티즌십을 갖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생일도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에게로부터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그 생일날이 있듯이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헌법적으로는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어느 사람들은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해서 그날을 기리기도 하지만은 anyway 우리가 더 중요한 건그 생일, 그 생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를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제 삶의 생일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어디서 죽기를 원합니까? 마지막 사명이라는 게 이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잖아요. 숫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의 여부에 달린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전투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불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다지는 그곳에 나 홀로 남아있는 엘리야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되시고 공감하시는 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믿어지시면 아멘을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두고 온 우리 조국도 지금 풍전등화, 절제절명 위기에 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종, 의인 10명만 있어도 오늘 우리 여기에 보니까 10명을 고사하고요. 여기에 정말 내가 그 의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나만 홀로 남아있는 줄 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7천명 계산은 한참 있다 해야 되고 의인 10명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산 소망, 큰 믿음의 소망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역사한 게 많이 있지만 이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모습, 그것이 오늘 예, 생각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거기서 참 죽기를 하나고 그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도요 오히려 이세벨 일당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물론 잘못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잘했는데도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사실 밤낮을 도망가다가요. 너무 이제 지쳐서 아이고 이제 도망가다가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나님이요.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비결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 여호와의 이레를 예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절제절명의 살기를 이제 더 살 소망이 끊겨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의 고백 속에 보면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가 가장 고상한 줄 알아서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을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마음에 내 몸의 흔적을 지니면서 예수만을 자랑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에게 참 아름다운 그런 임종의 정도지만 그의 생을 돌아보면 그런 죽음의 고비에서 다시 마지막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모습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냥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변화산상의 이야기도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늘 열두 제자 중에서도 주님을 늘 가까이 근접해서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아 예수님께서 언제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 사인을 해줬던 거예요. 부르짖으라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보게 하리라 듣게 하리라 하고서 주님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그렇게 인도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어려운 난관
고통의 병마에 시달릴 때도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주님이 인도하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또 제자들의 입에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 그 변화산 속에서 참 하나님과 이제 십자가를 지난 이후의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 없이 승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주변에 엘리야와 누가? 모세가 주님을 에워싼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여기다 초막셋을 짓겄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은 길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의 높고 깊고 길고 크신 생각은 아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 니느웨를 가라듯이 저 어두운 세상에 캄캄한 세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과 거짓 선과 악으로 시작해서 참과 거짓으로 빛과 어둠으로 갈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마지막에 찬송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갓 찬송 두 장을 부탁해서 그걸로 결단의 찬송을 잡았고 시작은 사명을 얘기해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결혼하고 그 주례 받은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 거기서 부부 저 신혼 부부 와서 특송하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찬송 중에 제가 통합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안 돼. 지금 이 새 찬송은 뭔데? 372장. 우리 1소절만 합시다. 다 같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나 맡은 본부는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그런데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그림이 싹 지나가더니 오로지 예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필요하고 엘리야와 같은 영역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우리의 중심에 남아있는 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겠습니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다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 지금 필라델피아에 복고풍이 불고 있어요. 옛날에 그 우리 참 신앙의 선진들이 앞서 걸어가면서 얼마나 은혜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불러진 서쪽 안에 붉은 노을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오늘 막 그거 하더니 뭐 그냥 이상한 곡으로도 나오고 원곡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는 속으로 주여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따라 불렀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엘리야의 얘기를 하면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we saw Jesus Christ 예수님만 보인다. 우리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보여지는 여러분의 삶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 나아가는 길, 이름하여 그 예수, 그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 예수가 십자가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방송, 날마다 달마다 해가 가면서 더 성장하는 우리 복음방송 새로운 결단의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주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 또 섬기는 모든 종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죽기를 하던 그에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천군, 이건 천사가 준 거구만. 이건 천군이 준 거고. 할렐루야. 필라델피아는 형제가 우회하는 도시요. 할렐루야. 아멘. 이 형제 우회의 도시에서 머물겠던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을 곳이 여긴가. 아니 내가 이번에 좀 한 그 작년에는 벌써 이제 재작년에는 달라스에서 한 1년 가까이 그러고서 이 치과 문제 한국 나가 또 한 1년 됐더니 이제 내가 이제 어디 딴 데로 간지랄더라고 사람들이. 그건 내가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제 사명 따라 가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천국밖에 더 있겠어 여기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필라델피아를 못 떠난 이유가 형제 우애의 도시.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문제는 에덴 동산의 불순종, 사람이 사람을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사건이 두 개가 문제가 이 크로스라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 문제들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불순종 아닙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형과 아우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예요. 필라에 와보니까 처음 느끼는 거예요. 전부 형제들이 그렇게 막 그냥 형제 초청을 해서 와가지고 이민도 오고 시민권도 가지고 영주권, 그 형제들 그게 또 원수가 돼가지고요. 교회도 각각 나가. 형 나가는 교회, 동생 나가는 교회. 아주 이게 뭐 꼭 같이 나가라는 법이 없겠지만, 아, 이왕이면 그때 형제들이 그냥 아버지 제삿날 한번 얼굴 보는 거 말고, 아, 매주 서로 만나서 같이 그러고 거기에 대해 단따이 돼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 인간적인 요인만 다 빼면 그 이상 좋은 게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심히 아름다웠던가 아니라 good, good, it was very good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더라 할 뻔 아니야. 그것을 이룰 사명이 필라델피아에 있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필라를 못 떠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나는 전혀 이민 목회 준비도 안 했고 그랬으면 제가 양 영어라도 좀 퍼펙하게 우리 이양무 목사같이 잘하든지 뭐. 아 이라고 왔으면 지금쯤은 글쎄 유엔 본부 가서 설교도 했을지 모르는데 의사당에 앞에 갔었는데 아 이러면 영어 하나 문제 때문에 고작한 인터넷 방송. 근데 나는 여기가 가장 귀하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들이 알고 싶으면 한국말 배워서 와서 들으란 말이오. 그런 배짱은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사명 있으면요. 요단강 다 건너갔다가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달라스를 가게 된 이유는 비행기를 거기까지 탈 수 있는가 시험해보고 간 거고, 내가 서울 나가게 될 때는요. 내가 서울까지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테스트가 첫 번이었어요. 그러면서 허락한다면 부모님 산소가 따로 있어서 그 합장해드리고 장남인데 계속 좋게 얘기해서 주의 복음 따라 살다 보니까 부모님 장례식도 제대로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장남 역할을 못하고 그거 사명 감당했더니 이는 그냥 보너스로 뭐 달라스에서 견적을 내니까 뭐 6만 불, 7만 불, 뭐 8만 불 이러던데요. 296만 원 했다는 사실을 고지 듣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좀 해줘요. 왜 배가 아프다는 거야. 남이 잘 되면 그래서 이걸 번역을 못한대. 어? 사돈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프다.
근데 뭐 사돈이 뭐 소도둑만 있으니까 뭐 고소하더라나? 이걸 미국 문화에서는 번역이 안 된대, 번역이. 어떻게 사돈이 땅을 샀다 하면 Congratulations! 서로 이제 못하면 I am sorry 하고 이라고 나와야지. 아, 그게 고소하고 아주 요 만보를 바르셔야 복을 받지. 복 받으려면 만보를 바르셔야 돼. 할렐루야. 복의 근원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복의 근원신 하나님의 복이 오지. 그냥 복 달란다고 두 손 든다고 주는 게 아니오. 아버지하고 불러도 여기에 예수님 있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불러야 왜 그러냐 이러지. 여기다가 마귀를 모셔놓고서는 아버지하고 부르니까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같이 가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버지하고 불러봐. 내가 아무리 아들이 없다고 했는 아들이 나한테 그럼 우리 집사람이 눈이 어떻게 되겠어. 응? 그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중심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으니 아바 아버지와 부르노라. 할렐루야. 근데 엄한 악령을 여기다 집어넣고 겉으로 위선적으로 아무리 자기들이 잘하는 체하도요 안소가 인자는 요번에 이거 잘해야 된다니까. 왜? 대한민국의 민족적 사명이 있잖아요. 세계를 복음하고자 하는. 할렐루야. 미군 철수 조언해. 미군 전진 배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제 남북이 뭐라고 그랬어? 뭐, 응? 연방제? 그 겉은 얘기야. 그러면 내도 고만한 게 고만한 거지. 어차피 남북은 22만 평방킬로미터가 한반도가 대한민국과 그 부속도서로 한다가 대한민국의 테리토리 영토인 거요. 이미 이거 내 영토를 뭘 연방을 해. 연방하기는 주권으로 통치하면 되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연방은 저 몽골이안 저 만추리안 다 찾아가지고 그 일본도 뭐 나빼 그렇게 연방을 하여 좀 세계적인 나라가 돼 요만해가지고 그 되겠습니까? 좀 이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게 그냥 입 크다고 입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요. 마음을 넉넉하게 쓰고 비전이 커야지. 할렐루야. 아멘. 영적 야 이 선시안 팔리시가 이건 망가졌다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스피리추얼 샤이닝 팔리시 영적으로 비쳐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하였나요. 결론 마지막에 여러분 그렇게 죽기를 하는 그에게 누가 천사가 와서 마시우게 하고 천군 천사가요. 앞으로 우리 인터넷 방송은 천사가 돕는 천사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인터넷 방송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가 앞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랬느냐 말이요. 그리 않고는 40주야를 더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다메섹까지. 그래서 그럼 네가 정말로 가다가 지쳐 쓰러지겠다. 주님은 더 먼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러지기를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그래서 눈길 위에 발자국이 정말 어려울 때는 둘이 가다가 발자국이 하나라는 거 아니요? 그럼 왜 이거 하나입니까? 내가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데 그때 내가 너를 얻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래서 엘리야를 해고서 마지막 사명이 뭐냐?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의 대를 이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깊게 기도하시다 깨달아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공동체 인터넷 방송국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